그럴 때 apply 암시 추가적인 돈을 원래 적용하다잖아. 근데 여기서는 쓰다라고 표현했네. 그죠? 뭐에 적용할 때? 전치사라서 아니 지났습니다. 뭐 하는지 적용할 때? 빚을 갚는데 적용할 때? 그니까 빚을 갚는데 쓸 때? 뭐 없이? 어떤 것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 없이? 근데 어떤 것? 보상으로. guaranteed. 보장된 것. 이게 뭐 하는 게 보장됐어? 일어날 게 보장된 다른 것을 위해서 절약하는 거 없이 빚을 갚는데 쓸 때? 너랑 뭐 처음 느낄 것이다? 네가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. 뭐 했을 때? 어떤 것이? 일어날 때. 이것도 뭐 굳이 설명하자면 간주고요. 그리고 여기 현재 쓰고 여기 현재 썼죠. 여기 미래 썼는데. 네. 왜 그런 거야? 시간에 부서져지고 이거는 조건에 부서져지기 때문이죠. 이제 첫 문장 조심하고요. 너는 end of ing 결국 뭐 하게 될 거야? 더 많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. 어디로? 빚으로. 그럼 얘들을 사용해보자. 어떤 얘들? 예상하지 못한 자동차 수리 청구서 얘들을 생각해보자. 500달러에. 만약 네가 이것을 위해서 뭐 하지 않으면, 저축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 어떻게 될 거야? 결국 또 다른 빚을 갖게 되겠죠. 지불할 또 다른 빚을 갖게 되겠죠. 그럼 너는 느낄 텐데 어떻게 느껴? 프러스트레이드, 좌절되어지게 느끼겠지. 왜 좌절되게 느낄 거야? 네가 일했던 것에 그렇게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, 지금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게 될 거고, 그리고 너는 단지, 그러나 너는 단지 더하게 되는데 더 많은 빚을 더하게 되는데 뭐해? 너의 목록에 더 많은 빚을 더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좌절을 느끼게 되겠죠. 일만 하고 돈은 안, 뭐야? 빚은 더 많아지니까 좌절을 느끼겠지? 반면에 만약 네가 뭐하면 저축하고 있으면 뭘 위해?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저축하고 있고, 그리고 너의 빚을 줄여나가고 있으면,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으면 넌 느낄 텐데 자연스럽게 느끼겠죠. 뭐해? 네가 계획했던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느끼겠죠.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. 그죠? 넌 뭐 할 거냐면 You'll have to cash, 그 현금을 갖게 될 거야. 그것을 위해서 지불할. 그리고 너는 네, 뭐 하게 될 거냐면 너의 빚을 줄이게 되겠죠. 근데 어떻게? 방해받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서. 이제 우리 대신에 좌절과 실망 대신에 뭐로부터? 예상하지 못한 자동차 수리로부터의 좌절과 실망 대신에 넌 느낄 텐데 어떻게 느낄 것이다? 자랑스럽게 느끼고 신나게 느낄 것이다. 필 다음에 형용사로 보어. 네, 그렇죠.